뭐냐면 자동차 세차할 때 그 유리 닦는 융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극세사 총이라고도 하더라고. 우리는 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림샷 성애자니까. 림샷 성애자. 우린 림샷 성애자니까. 림샷 성애자. 우린 림샷 성애자니까. 림샷 성애자. 림샷 얘기가 나왔잖아. 스틱 좀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스틱 항상 림샷을 쓰게 되면은 그 옆구리가 그렇게 벗겨지면서 이제 결국 터져서 부러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온 요 아이템인데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어. 림샷 딱 닿는 부분에. 나는 아까워서 버리는 부분이 많더라고 써보니까. 그래서 반 잘랐어. 모르겠네. 원래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거든. 사이즈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반 잘라가지고 딱 닿는 부분만 그냥 딱 커버할 수 있게끔. 너무 높아지지 않아요? 칠 때? 여기가? 어디가 높아져? 여기가. 아니 그냥 평상시 치는 대로 치는 거고 그 위치에다 붙이기만 한 거야. 일단은 몇 번 해서 자국이 난 데다가 딱 붙이면 되지. 이게 베이터에서 나온 스틱 쉴드. 드럼을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 확실히 오래 쓰게 돼 스틱을.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많이 터져서 스틱을 바꾸거든. 근데 이거 하고 나서는 정말 많이 쓰게 돼. 한 두 배, 세 배는 더 연장되는 것 같아 시간이. 저 주세요. 써봐 한번.